인문태 마사님의 사연입니다. 귀접으로 인생 망칠 뻔한 지인 이야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귀접 현상을 접했을 때가 떠올라 적어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2살 때였나? 제가 귀접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피부는 약간 수분기가 있는 찹찹함과 미지근함이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친해진 남성 지인이 귀접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나도 겪어보았노라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러더니 아, 나도 귀접해보고 싶다. 느낌도 끝내주고 또 운 좋으면 엄청 예쁜 귀신도 만난다며 라고 하길래 한심해서 흐지부지 말을 끊었습니다. 2일쯤 지났을까요? 지인이 일을 쉰다는 사실을 지인의 일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으나 받지 않더군요. 그때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결국 가게에 나오지 않아 잘랐다는 그곳 매니저님의 말씀을 듣고선 걱정이 돼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휴학하고 바쁘게 돈을 벌며 사느라 어느덧 6개월이 될 때까지 지인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하던 건물 지하에서였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제가 일하는 곳을 물어함으로 이곳 건물까지 찾아온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주치자마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존재가 직접적으로 붙어있진 않지만 어떠한 존재에 한계가 묻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데려와 주스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적어서 사장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영가를 잘 느낀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제게 묻더군요. 야, 혹시 뭐 보이냐? 라고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존재 같은 건 없는데 아주 독한 게 있다가 간 티가 나긴 해. 지금은 뚜렷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서 확답하긴 어렵네. 미안해. 아 참, 그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던 거야? 그러자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귀접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 왜 너도 겪어봤다던 그거 말이야. 예상과 다른 위험한 느낌에 설마 속으로 외치며 그래서 라고 물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대충 이러했습니다. 그 시기에 귀접에 대해 푹 빠져 있었는데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사귈 자신도 없던 그 지인은 문득 귀접을 해보고자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모두 다 실패했고 허무함에 귀접에 관련된 기담을 접했었는데 그것이 영혼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마음에 드는 처녀귀신을 찾나 고민하던 찰나 주말에 외국 유학을 갔던 사촌이 간만에 온다고 내려오란 말을 듣고 주말에 고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도착한 날은 금요일이었고 사촌은 다음날 온다고 하여 적적했던 지인은 그날 동창들을 모두 모아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의 첫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어쩐지 썰렁해지는 분위기에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 첫사랑은 사고로 즉사했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씁쓸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사촌도 만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이상하리만치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귀접까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첫사랑의 소식에 너무나 우울한 나머지 무덤이라도 가서 귀신을 만나는 의식을 통해 이야기라도 전해주고픈 마음이 컸더랍니다. 그렇게 일도 나가지 않은 채 주말을 끼고 다시 소리소문 없이 내려가 동창에게 물어 무덤까지 찾아간 그는 12시가 될 때까지 술을 홀짝이며 시간을 보내다 의식을 진지하게 행했고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무덤에서 잠이 든 지인의 꿈에서 첫사랑이 등을 보이며 외로워 괴로워 라고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둘이 사귀지는 못했지만 썸까지 타던 사이라 마음이 괴롭고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까운 금은방으로 가서 커플 반지를 맞추고 일까지 전부 제쳐두고는 며칠 후에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젠 내가 있으니까 울지 마. 사랑해. 라고 말하며 인터넷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영혼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때는 정말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했다지만 뜻밖에도 그는 귀접을 겪습니다. 그때부터 고향집에서 일이고 사람이고 다 제쳐두고는 밤마다 첫사랑 영가와 귀접을 했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힘이 넘쳐나서 몇 번이고 첫사랑, 아니 그 귀신과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첫사랑 귀신은 꼭 사라지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해주어 망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죠. 그 상태로 몇 달 뒤 부모님이 몰골이 엉망이 된 지인을 설득해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민망하기도 하고 또 크게 혼날 것이 뻔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무당분께서, 아니 왜 처녀 귀신이 보여? 솔직히 말해, 죽고 싶어? 라고 윽박을 질러 결국 사실을 실토하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목숨만 부지할 만큼 맞고 첫사랑 귀신의 천도제를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향한 그리고 지인에 대한 집착이 생긴 이유라 그 과정도 여러 번에 걸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남은 기운도 정화가 필요해 여러모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잘한 뒷이야기도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종 귀신이나 귀접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귀접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듯 이것저것 행하는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부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